펭귄들의 낙원으로 불리는 사우스 조지아 섬. 이 섬에 사는 동물들을 위협하는 거대한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. 바로 남극에서 떨어져 나온 얼음섬인데요. 두 섬이 충돌하면 펭귄들에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? 안녕하세요. 애니띵 청권필입니다. 최근 전 세계 과학자들이 한 얼음섬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. 남대서양을 표류하고 있는 빙산 A68A인데요. 영국 공군이 하늘에서 찍은 이 빙산의 모습입니다. 한 화면에 담기지 않을 정도로 크기가 정말 어마무시한데요. 이 빙산은 지금으로부터 3년 전 남극의 라르센 C 빙붕에서 떨어져 나왔습니다. 당시 크기가 룩셈부르크의 두 배나 됐는데 역사상 가장 큰 빙산으로 기록될 정도였죠. 이후 이 빙산은 3년 동안 바다를 떠다녔고 무려 1000km 떨어진 사우스 조지아 섬 코앞까지 오게 된 거죠. 최근 위성사진을 보면 사우스 조지아 섬보다 더 큰 빙산이 섬에서 100km도 떨어지지 않은 곳까지 접근했는데요. 긴 여행 중에 빙산 일부가 떨어져 나가긴 했지만 여전히 제주도의 두 배나 될 정도로 크다고 하는데요. 이 경로대로라면 곧 해안에 도착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. 문제는 이 빙산이 섬에 사는 많은 동물들의 생존을 위협한다는 건데요. 원래 이 섬은 갈라파고스 섬에 비교될 정도로 종 다양성이 풍부하다고 알려진 곳입니다. 특히 200만 마리의 펭귄이 살고 있어서 펭귄 섬으로도 불리는데요. 보통 펭귄들은 번식기에 바다로 나가서 새끼들에게 줄 먹이를 사냥해 옵니다. 그런데 빙산이 해안을 막아버리면 펭귄이나 바다표범들이 섬에서 바다로 사냥을 나갈 수 없게 된다는 거죠. 문제는 이게 다가 아닙니다. 차가운 빙산이 주변 바다 온도를 2도가량 떨어뜨리고 엄청난 양의 물까지 방출하면서 섬 주변의 바다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다고 과학자들은 경고합니다.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개체수가 점점 줄고 있는 펭귄들. 빙산 충돌의 위험에서 이 펭귄들을 지킬 방법은 없는 걸까요? 다음 애니띵 스토리가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.